탄소색 에너지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 성장성이 더 좋을 것이다. 뭐 이런 분석들이 꽤 나오네요. 네, 예. 아무래도 이 설치 기간이 짧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에너지 쇼티지 현상에서 빠르게 조금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예. 기대감들이 태양광 쪽 사업들을 시세 분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뭐 탈탄소라든지 탄소 중립에 관한 정책들 계속 유럽을 통해서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고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 자체도 올해만 하더라도 30% 이상 성장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과거부터 이 태양광 시장은 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업체로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고 현재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이미지가 사실상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 있는 태양광 종목들로 인해서 조금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. 이로 인해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,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중국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어떤 법안이 좀 발효가 됐었는데 이게 신장산 수입금지법입니다. 강제 노동과 무관한 원자재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지 않으면 미국 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법안입니다. 예. 이 원자재 안에 폴리실리콘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는 OCI가 반사수혜를 조금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계속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각 국가들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어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뭐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폭염이 또 오는 성수기 시점입니다.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폭증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뭐 OCI 하나솔루션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OCI 쪽 슈팅이 더 나오고 있어요. 6%까지도 지금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2%대로 상승력은 좀 줄어 있는 상황. 인데 OCI 쪽 기조를 본다고 했을 때 주가상으로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. 네,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주로 OCI 쪽에는 두 가지 재료가 예. 있는 것 같습니다. 현대차 쪽에다가 이제 미국의 ESS 공장을 짓는 예. 호재 그리고 두 번째는 폴리실리콘 수급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것 외에도 뭐 전체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태양광 예. 안에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이런 사업 앞에서 이 웨이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입니다. 그래서 밸류체인 속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맨 앞에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경쟁사들이 어떤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다,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다 하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. 하지만 예. 예상보다 이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증설 예정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내 웨이퍼 업체들이라든지 해외 웨이퍼 업체들도 계속 그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80% 이상의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따라가기가 계속 어려워지겠다. 이 기간은 한 23년까지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있는 상황입니다. OCI가 또 말레이시아에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OCI MSB고요.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이쪽으로 5,000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. 하나솔루션과도 10년 동안 1조 4,5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을 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